지난 1년간 우리가 스크래치 코딩과 여러 가지 구글 크롬이라든가 구글 닥스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2년차, 코딩 2년차죠, 그죠? 2년차에서는 리눅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리눅스는 크롬 검색창에서 리눅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리눅스에 대해서 나무위키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많은 얘기가 있고, 이렇게 보면 펭귄 모양이 있죠, 그죠? 턱스라고 불리는 마스코트예요. 리눅스 커널의 마스코트인데, 커널이 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좀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말들,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픈 소스란 말도 나오고, 그리고 운영 체제란 얘기도 나오고, 안드로이드라는 얘기도 있고, 리누스 토발즈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나오고 또 유닉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등등등 많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리눅스에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리눅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눅스의 종류를 리눅스 디스트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종류가 리눅스 종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리눅스의 종류가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리눅스가 우분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좀 늦네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다른 걸 좀 쓰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아이콘 하나하나가 다 어떤 리눅스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것들 보면은 수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데비안, 레드햇, 뭐 우분투, 그리고 뭐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쓸 리눅스는 이 중에서 민트라고 하는 것을 쓸 거예요. 민트, MINT. 민트라고 하는 리눅스가 상당히 좀 보기도 깔끔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좀 예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리눅스를 써야 되는지, 쓸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돼요. 컴퓨터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죠.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기계, 장치를 말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이런 기계 장치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죠? 우리 자동차에는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도 있고, 그런 듯이 뭐 비유를 하자면, 컴퓨터 자체도 있고, 이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에서 지난 1년간 스크래치라고 하는 코딩 툴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우리가 만들어 봤었죠. 그죠? 그래서 가장 그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모니터도 있고, 또 본체라는 것이 있고, 본체 안에는 보면은 이렇게 중앙 처리 장치나 뭐 기억 장치니 이런 여러 가지 부속들이 들어가 있어요. 부속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부속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걸 우리가 이제 운영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운영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운영 체제가 바로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도 윈도우일 가능성이 제일 큰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데서 나온 윈도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맥OS라는 것도 있어요. 맥OS.
OSX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펭귄처럼 생긴 것이 리눅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컴퓨터를 운영하는 체제는 이렇게 컴퓨터 큰 본체만 운영하는 체제, 운영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같이, 그 스마트폰도 컴퓨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iOS, 그죠? iOS가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있고, 그죠?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 아마 노키아에서 만들었다가 그만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와 iOS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펭귄하고, 그리고 이 사과 모양과, 그리고 이렇게 깃발 모양이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이거는 리눅스, 그리고 애플 OS, 맥 OS죠. 그죠? 이 위에 세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덩치가 큰 컴퓨터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운영체제, 그걸 이제 OS라고 얘기를 해요. OS, 영어로 OS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세 개는 큰 컴퓨터, 밑에 세 개는 작은 컴퓨터, 작은 컴퓨터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이걸 써요. 이거 윈도우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주로 이걸 쓰고, 그렇죠? 100명으로 해야 되겠다. 얘도 들어야 되니까. 자, 100명 중에서 95명 정도가 얘 일을 써요. 윈도우. 그리고 4명 정도가 이 맥에서 나온 맥 OS를 써요. 맥은 이렇게 생겼어요. 맥은 iMac 있고, 이미지로 볼까요? 맥은 이렇게 생긴 컴퓨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긴 컴퓨터를 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큰 컴퓨터 있죠? 큰 녀석, 이 녀석과 이렇게 생긴 것을 노트북이라고 그러잖아요. 노트북 컴퓨터와 이렇게, 이건 iMac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가 Mac OS. 그리고 스마트폰 있죠? 아이폰이라고 그래요. 아이폰. 그리고 이건 아이패드죠. 아이패드에 쓰이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쓰이는 운영체제가 iOS라고 하는 거예요. iOS. 이게 맥이에요. 맥은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PC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은 PC, 뭐 윈도우.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은 친구들이 윈도우를 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제 화면이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이건 윈도우 10이죠. 그래서 좀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하고, 비슷한 점이 아무래도 많죠. 다른 점보다는. 그렇게 해서 기계별로 서로 회사들이 달라요. 다른데 이것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던 회사죠. 그리고 여기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던 회사고, 이건데 여기는 리눅스는 회장이라고 따로 있지가 않아요. 따로 있지가 않고 만든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리누스 토발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형이나 오빠 나이 20살, 19살 아마 이때쯤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애플 OS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윈도우를 쓰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맥을 쓰고 있거나 하는데, 우리가 리눅스를 앞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럼 리눅스를 쓰느냐는 거죠. 남들도 별로 안 쓰는데, 100명 중에서 95명이 윈도우를 쓰고, 4명은 사과같이 생긴 녀석을 쓰고, 그러면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쓸까 말까 한 것이 이 리눅스인데, 왜 우리가 이 리눅스를 앞으로 쓰느냐는 거죠. 윈도우와 맥을 두고, 이 윈도우와 맥은 리눅스보다도 게임도 훨씬 많고, 각종 같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왜 이걸 쓰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니까, 선생님이 여기 저기 흑판을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뭔지 알죠?
구글의 스프레드 시트, 우리 작년에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잘 다룰 수 있죠? 이제 2년 차니까 아마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자를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자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꼭 있어야 될 게 바로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는 OS라고 하겠습니다. OS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하드웨어는 그냥 자동차예요. 자동차이고 차이고 그리고 운영체제는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운전자. 그렇죠? 그럼 자동차와 운전자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죠. 승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둘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승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종 게임이라든가 뭐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승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승객은 이렇게 자동차와 운전자가 있어야지 타고 갈 수가 있고 이 자동차는 우리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컴퓨터 장치예요. 그죠? 기계이고 운영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기계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의 종류는 방금 봤다시피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리눅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죠? 윈도우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써요. 100명 중에서 95명이 쓰는 거고 그리고 macOS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macOS 예, 이거는 100명 중에서 4명 정도가 쓰는 거고 그리고 리눅스가 있는데 리눅스는 100명 중에 1명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리눅스를 쓰겠다는 거예요. 윈도우나 macOS가 승객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승객이 훨씬 많다. 게임 그러니까 뭐 게임도 있고 뭐 그래픽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러니까 게임 한다 그러면 되게 윈도우를 써야 돼요. 윈도우가 게임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 리눅스는 이 맥 OS나 윈도우와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거죠. 리눅스는 바로 목적이 다른 거예요. 뭐가 목적이 다르냐면은 자. 승객과 응용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쓰는 거예요? 컴퓨터의 이용자에게 좋은 거예요. 이용자 혹은 사용자에게 좋다. 사용자 좋죠. 응용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게임이 많으니까 아우 신나라. 매일 게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좋잖아요. 그죠? 사용자에게 좋은 것이 이 윈도우와 그리고 macOS 이 두 가지죠. 그럼 리눅스는 누구에게 좋으냐? 리눅스는 바로 이러한 승객을 만드는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이게 좋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이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는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영어로는 CODR, 코드에게 좋다. 근데 윈도우와 맥 같은 이런 시스템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업무를 보고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이 요 맥과 윈도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기만 했었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거나 그러지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게임을 만들거나 혹은 문서 편집기를 만들거나 혹은 뭐 전자은행,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을 만들거나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은 그럴 때는 이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양쪽에 있는 이 두 개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물론 이 윈도우와 맥 OS를 이용해서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리눅스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니까 리눅스를 공부를 하면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동작하는구나, 그 원리가 어떻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의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해를 하고 난 뒤에는 다시 맥을 쓰거나 윈도우를 쓰거나 뭘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리눅스를 먼저 거쳐가야 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가 리눅스를 설치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컴퓨터를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맥이나 윈도우도 좋지만은 맥이나 윈도우보다는 리눅스를 쓰는 것이 컴퓨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눅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완전히 이해를 했다, 잘 알겠다 싶으면은 앞으로 계속 리눅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맥이나 윈도우로 돌아가서 다시 쓰더라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죠? 차이점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윈도우만 쓰는 사람, 우리가 뭐 7살 때, 6살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나이가 30살, 40살 될 때까지 계속 윈도우만 쓰는 사람하고 리눅스를 쓰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냐니까 윈도우만 쓰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만 있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리눅스를 써봤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리눅스가 뭔지 한번 설치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는 설치하기가 힘이 드니까 어머니나 엄마나 아빠나 형이나 오빠나 언니나 누나와 함께 요 리눅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치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그냥 인터넷도 해보고 또 리눅스도 게임이 있어요. 게임이 있으니까 게임도 해보고 친구들하고 채팅도 해보고 쭉쭉 해보세요. 화면이 윈도우랑은 좀 달라요.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뭔가 다르게 여러분들에서 쓰고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랑 죄송합니다. 집에서 보는 컴퓨터랑 뭔가 모르게 약간씩 좀 다르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다를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많이 다르답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눅스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리눅스 중에서 민트라고 하는 민트라고 하는 것은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가 있어요.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의 언니, 동생이에요. 자,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리눅스 중에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우분투라는 것도 있고 다음에 페도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페도라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페도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현대나 기아에서 나온 자동차가 삼성에서 나온 SM5라고 하는 자동차도 있고 SM6라는 것도 있고 현대에서는 소나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아에서는 K5 이렇게 회사들별로 차들 종류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리눅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으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만든 소나타라는 자동차와 기아에서 만든 K5라고 하는 자동차가 얼핏 보면은 둘 다 바퀴가 네 개고 핸들도 있고 유리창도 있고 거울도 있고 하니까 얼핏 보면은 비슷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좀 차들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성능도 다르고 모양도 약간 다르죠. 마찬가지로 리눅스도 만든 회사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사야겠죠. 여러분들은 삼성에서 만든 SM 6
이게 마음에 드나요? 이렇게 생긴 자동차. 그렇죠? 이게 SM6라고 하는 겁니다. 이쁘게 잘생겼죠? 이거는 벤츠라고 하는 데서 만든 GLA라고 하는 자동차네요. 이것도 멋지다, 그죠? 그리고 이 차는 르노 삼성 SM6고 SM3라고 하는 자동차도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의 차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생긴 SM6도 있고 또 K5라고 하는 자동차도 있죠. 그러니까 기아에서는 이렇게 생긴 자동차도 있죠. 이것도 이쁘게 잘생겼네, 그죠? 어쨌거나 다들 바퀴가 4개 있고 이렇게 백미러라고 하나요? 있고 여기 보면 전조등도 있고 유리창도 있고 자동차는 다 비슷하게는 생겼잖아요?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분투도 리눅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페도라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중에 다 써보세요. 다 써보게 될 거예요. 다 써보고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떤 게 좋구나 하는 걸 다 쓰게 되겠지만 처음 시작은 뭘 하느냐니까 민트라고 하는 이 녀석으로 이렇게 생긴 리눅스로 우리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년 되고 또 2년 되고 3년 뒤에 다른 것도 다른 리눅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쉽게 설치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이 설치하는 방법도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리눅스라고 민트라고 하는 리눅스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민트라고 하는 리눅스를 이 운영 체제 OS를 설치한 다음에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 나갈지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